안녕하세요, 알비입니다. 아이폰 XR, 아이폰 XS, 아이폰 XS 맥스가 출시 초기에 비해서 판매량이 대폭 하락한 것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애플뿐만이 아닙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2019년 1분기에 엄청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인 2018년 4분기에 비해서 OLED 패널의 출하량이 약 26% 정도 감소했으며 중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BOE의 패널로 갈아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나 아이폰용 OLED 패널 물량이 약 60% 정도 감소하며 삼성 디스플레이는 약 5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중국 제조사들이 계속해서 BOE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고 있고 기존의 애플의 충성도 높은 고객들은 출시를 하고 이른 시간에 새 아이폰으로 교체하며 높은 판매량을 보이는가 했지만 고가의 가격으로 이후에 판매량이 계속해서 감소했고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의 극심한 부진이 삼성 디스플레이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 애플의 CEO인 팀 쿡은 중국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P30과 향후 화웨이의 스마트폰과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회복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은 합니다. 갤럭시 A90의 전면 커버 글라스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상단 베젤이 얇은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지만 하단 베젤이 이렇게 얇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진만 봤을 때는 디자인적으로 갤럭시 S10보다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온릭스의 트위터에 따르면 갤럭시 A90은 25W의 충전 속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갤럭시 S10 3가지 모델이 15W의 충전 속도를 가지고 갤럭시 S10 5G 모델이 25W의 충전 속도를 가지는데 기존의 삼성 스마트폰의 행보와는 다르게 상당히 파격적으로 도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A시리즈에 사활을 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갤럭시 A90의 스펙의 루머는 6.37인치의 디스플레이 크기, AP는 스냅드래곤 845 혹은 스냅드래곤 855, 다만 스냅드래곤 855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6기가 메모리에 64기가 스토리지, 3700mAh의 배터리와 48MP 카메라에 이미지 센서가 커지며 전면과 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하는 리프팅 회전식 카메라, 25W 충전 속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리프팅 회전식 카메라의 실물이 상당히 궁금해지고 노치나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싫어했던 분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